지민이 형이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다가 너 이제 너 내가 케어 안할 거라고 너 알아서 하라고. 그래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박차고 나갔어. 지민이 형 가고 나도 이제 나갔지.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 혼자 이제 이 주변을 서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. 여기가 어디, 저는 방향치에다가 길치예요.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. 이제 지민이 형한테 전화했죠. 근데 지민이 형한테 전화하는데 또 아닌 거 같은 거야.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? 아, 이러면서 또 끊었어. 그러다 또 다시 전화를 걸어. 또 끊었어. 그리고 또 전화를 걸었는데 지민이 형이 이제 딱 바로 받아가지고 너뭐 하냐고 이러길래 아무 말 없었어. 지금 너 어디야? 어딘지 모르겠다고. 어디야? 주변에 뭐 보여? 지민이 형이. 주변이요? 모르겠어요. 그냥 편의점 하나 있어요. 야, 너 어디야? 내가 데리러 갈게. 아니요, 근데 좀 택시 타고 가면 갈수 있어요. 울다가. 그 이제 집 가가지고 했는데 지민이 형이 딱 앞에 있더라고. 지민이 형이 어디 갔었어? 이러면서 또 승질내. 모르겠어요. 지민이 형 보는데 뭐 눈물이 또막 나. 그래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옥상으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또 얘기하다가